배명진 교수가 작성한 이력서에는 목소리 연령대를 감정해 성문 과학 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. 하고 있는 점. 미제로 남은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. 배명진 교수는 한 방송에서 전화 목소리를 분석해 범인의 연령대를 추정했습니다. 소리의 지문이라서 성문이라고 그러잖아요. 예, 이런 이제 성문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얻을 수 있는데요. 뭐 얼굴의 형태도 구할 수도 있겠고 또 키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또는 말을 한 사람의 연령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파수는 점점 낮아집니다. 저음이 강화되는 겁니다. 연령별 평균 주파수를 산출했다는 배명진 교수는 그것으로 범인의 나이를 측정했다고 말합니다. 그래서 한국인의 이제 평균 이 목소리 특성을 봤을 때 범인은 한 26세에서 27세 정도의 목소리 연령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음성학자인 이봉원 교수에게 해당 방송을 보여줬습니다. 이건 넌센스입니다. 이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어떤 점에서 넌센스인가요? 일단은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경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은 겁니다. 배명진 교수는 스스로 MBC에만 300여 회, 언론에 총 7천여 회 출연했다고 했습니다. 소리공학 연구소의 배명진 이 노트북에 있는 지난 20여 년 대부분의 언론이 소리 분석의 1인자로 배명진 교수를 신뢰해왔습니다. 배명진 교수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. 배명진 교수를 찾아가 보았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저 MBC 사정문 PD입니다. 하지 말아요. 꺼요. 25년 전문가를 뭐 의혹으로 나를 무시하겠다고? 당신 그런 근한이 있어? 의혹이 있어. 왜? 25년 되면 한 마디씩만 해도 25년 뭐 곱하기 365일 해가지고 의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 의혹 검증하냐고 내가 물어보자고. 예,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서 딴소리 하지 말고 당신 말이야 나가 빨리 나가요. 안 가면 경찰 온게 있어.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